재능 하나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 윤희의 재능은 넘사였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 아래들어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옛날 댄스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요.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부분은 윤희라는 가수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슬 다시 시작되는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윤희 씨인데요. 3년 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서 다시 만들게 되었어요. 옛날 영상들을 지금 감성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재능과 타고난 끼로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창정, 엄정화, 그리고 이정현 등이 있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연기와 음악 활동을 병행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윤희 역시 재능이 차고 넘쳤던 사람이라는 점을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다 알아야 한다고. 오늘은 엄청난 재능 윤희의 콜콜콜 리마스터 분석입니다. 첫 번째, 재능입니다. 제가 아리까리했는데 윤희씨는 아역으로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았던 거더라고요. 이름도 이혜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본명은 허윤이라고 합니다. 재능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중학생 때 전교회장을 했대요. 아시잖아요. 이런 임원은 약간 좀 모자란 친구들은 불가한 거. 마치 저처럼. 소위 말해서 공부머리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역배우로 96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맡은 배역이 약간 왕공주병 뭐 이런 역할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이게 하기 싫다고 막 거절을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런 어떤 어린 친구들에게 기회 자체가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방송은 우리가 방송을 방송으로만 보는 개념이 좀 적었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그런 경향이 짙었다고 하죠. 근데 이해가 되기는 해. 왜 그런 거 있잖아. 악역 맡은 배우가 지나가면 아줌마들이 막 욕하고 괜히 그 사람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요즘에는 배역에 대한 그런 사람 구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있지 저 어릴 때는 확실히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일종의 비호감 캐릭터로 이렇게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아침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는 지각해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니? 머릿결이 비단결 같아서 이런 비난이 흘러내리는 걸요? 이 이후 여러 가지 배역을 맡기도 하고 다양한 예능 활동을 했지만 냉미녀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 역시도 나부터도 그 이미지가 저도 역시 불리해서 볼 줄 몰랐던 그런 거겠죠. 이후 제키가 주연한 세븐틴이라는 영화에서도 출연했다고 하는데 따로 편집된 클립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일어나봐. 나왔어. 야, 서비스 세차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아가씨 말 좀 물어볼게. 자유로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생각보다 많은 작품 활동과 많은 방송 활동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03년도에 솔로로 가수를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라는 곡에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지금도 눈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가수인데 데뷔곡부터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라이브 실력과 끼가 터졌던 그런 곡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고급진 느낌은 또 아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급진 느낌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신나게 노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고고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또 개인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듯 윤희의 재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05년. 와, 2005년이면 제가 공학번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과거 같죠. 그 공학번 이스백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제 이야기니까. 05년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요들이 듣기 좋은 느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용 음악보다는 리스닝
활동용 음악들이 강세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힙합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이 퍼포먼스보다는 듣기 좋은 음악들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도드라진 곡이 뮤비가 진짜 개간지였던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지금은 왠지 금기가 돼버린 것 같지만 솔직히 곡은 진짜 잘 뽑는 MC몽의 I love you, oh thank you가 있었고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곡 에픽하이의 Fly도 이때 곡이야. 그렇지만 05년도에는 이 곡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싹 털어버리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주얼리의 슈퍼스타. 이렇게 댄스곡이 되게 강세였던 것 같지만 발라드들 역시도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날 이렇게 버즈의 가시, BMK의 꽃 피는 봄이 오면 역시도 이 시기 곡이죠. 새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2-1 05년도 안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오늘 소개할 곡과 비교해가지고 그 해에 있었던 안무들을 비교하는 그런 거를 안 했더라고요. 멍청하게.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번 넣어봤어요. 유니의 콜콜콜의 해에는 어떤 안무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점 혹은 공통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때 큰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부분이 클럽이 엄청나게 성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곡들도 그랬던 곡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알게 모르게 임팩트 가 있었던 전혜빈의 2AM이 있었어요. 이 곡의 내용 역시 그 내용 자체가 클럽송 그 이상을 넘지 않거든요. 뭐 내게 와, 내 허리를 잡아봐 등등 딱 그 정도 이상을 넘기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래야 퍼포먼스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무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대적인 그런 타이밍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우리 저 시절에 이야기하던 털기춤이라고 하죠. 안무는 아니었는데 유니의 콜콜콜에서도 비슷한 리듬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당시에 저런 동작이 유행하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같지는 않지만 저 시절에 흔들고 털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했어. 아까 소개했던 주얼리의 슈퍼스타에서도 시그니처 파트가 그랬으니까. 확실히 05년도에 나온 노래들이 이 터는 동작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05년도 댄스 가요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곡이 장우혁의 지지 않는 태양 역시도 후반부 후렴에 이런 안무가 또 나와요. 이때는 진짜 빨래도 이렇게 털었지 진짜. 하지만 이 시기의 곡들이 모두 힙합의 베이스를 두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곡들 중에 보아의 걸스 온탑 그리고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 같은 곡들이 또 있었거든요. 콜콜콜과는 또 퍼포먼스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안무들이 있었지. 콜콜콜은 좀 더 즐기고 리드미컬한 느낌이 강했다면 당시 라이징 선, 걸스 온탑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강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두 곡 다 SM의 곡이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콜콜콜 같은 힙합으로 궤를 같이 하는 곡들은 안무의 전반적인 어떤 톤이나 정박 사용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같이 했고, 그렇지 않은 곡들은 또 각기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진짜 힙합 곡들이 유행을 많이 하긴 했고 콜콜콜과 비슷한 느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안무입니다. 드디어 콜콜콜의 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 시작 전에 미리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안무 자체가 가창의 리듬에 딱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흐름이 아주 좋고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안무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 이렇게 만들 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응용 혹은 다른 부분을 접목시켜야 정확하게 만들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너무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지만 음악과 동떨어지지 않은 어울리는 안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좋아하는 파트들, 그런 부분들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여자 안무다 보니까 섹시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의 제스처나 안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억지스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곡의 분위기나 내용 자체가 뜬금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렇게 막 나가는 혹은 막 어그로용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없다라는 거지. 이 안무를 즐기는데 포인트는요, 가사의 리듬과 동작이 움직이는 타이밍의 매칭이에요. 동작만 보실 게 아니라 가사 타이밍과 함께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텔텔텔 허니 폰 넘버 요 부분에서 구간을 전체적으로 흔드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뒀어요. 잘 보시면 노래의 리듬과 안무의 의도가 잘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가사의 리듬을 그대로 다 집었으면 정신사납고 오히려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후에 바로 따라 들어오는 그 sorry 이렇게 딱 들어오는 부분에 들어지는 느낌 이후에 그러고 싶진 않아 요 부분에서 딱 떨어지는 마무리로 탁탁탁탁 떨어지는 그 느낌이 아주 잘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라이라이라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가창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손으로 흔드는 동작으로 딱 맞춰뒀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똑같아, 여기는 정박인데 이게 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세 개의 텍스트로 나눠 들으면 똑같아 이렇게 세 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묶어서 표현을 하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보이거든. 리듬을 묶어서 한 게 그런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리듬 구간인데요. 콜콜콜 베비 콜 마이 네임, 여기가 1 and 2 and 3 4 이렇게 진행되다가 몰래몰래 해서 잡리듬으로 확 당겨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요. 이게 뭔가 밋밋하게 갈 뻔하다가 한번 확 당겨지는 센스가 돋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난데없긴 한데 두 썸띵을 좀 대놓고 댄스 브레이크를 만들어뒀어요.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지던 요런 댄스 브레이크가 허용되던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뜬금없는 부분이기는 했어. 실은 이게 지금은 허락을 안 받고 하면 약간 불법? 약간 요런 거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이걸 그냥 쓰는 요런 게 있긴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루다가 기억하는 콜콜콜. 제가 이 곡을 기억하기로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게 먼저거든요. 이거는 30년이 지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약간 강렬한 스타일이고 확고한 뭔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뮤비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씬은 저는 개인적으로 댄서들이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초반부에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뮤비에서 보인 의상 자체가 엄청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사이드북 패션으로 지금도 아무도 소화 못하는 그런 패션인데 당시 저에겐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뮤비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한 번씩 보기를 전 추천을 드려요. 보신다면 또 보는 대로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어그로를 넘어서 감독의 뭔가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보면 기분이 좀 오묘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나름 핫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슈퍼바이브 파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클럽을 주제로 했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홍록기가 MC로 나오고 그랬던 프로그램인데. 인사드릴게요. 슈퍼바이브 파티 영원한 파티 호스트 홍록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기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곡의 내용 역시가 클럽송이다 보니까 당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윤희라는 가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악성 댓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는 문화라고 하기도 좀 그래. 여튼 그런 게 좀 있는데, 실은 윤희라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악플 이렇게 딱 규명지였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윤희라는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육체적인 부분들까지 괴롭힌 부분이 악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 역시 대중들 앞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초창기에는 똥 된장 구분 못하는 악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그런 악플들이 95% 이상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채널 성장은 좀 더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해졌고 채널은 더 안정적으로 변했거든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느냐, 뭐 안 좋은 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크리에이터나 연예인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를 욕하고 싶은데 명분이 쓴소리이니까 악플이지만 쓴소리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릇이 작은 거다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진짜 위에서 달아주는 댓글 혹은 피드백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악플을 고소하기 위해서 경찰서로도 가서 접수를 해본 경험자인데요. 가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악플을 쓴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쓴 댓글을 읽고 있었고 자기의 입장을 서명하고 있었어요. 내가 쓴 댓글이 고소가 당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고 나는 맞는 말을 했다라는 자세로 맞고소를 하거나 겸허하게 고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악플을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이면 열, 고소 들어오면 잘못했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플과 피드백을 구분하는 지성인이 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윤희라는 가수의 무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모습이 되게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볼 예정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희라는 가수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윤희의 콜콜콜 리액션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